안녕하세요, 임민윤입니다. 오늘은 홍합탕을 할 거예요. 재료 양파랑 파랑 땡초 준비했고요. 야채 먼저 썰게요. 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도 넣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옆으로 가볼게요. 홍합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됐고요. 물은 자작자작하게 잠길랑말랑 준비해주시면 되세요. 야채는 같이 다 넣고 끓일게요. 그래야지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. 다 넣고 끓일게요. 끓이면 다시 올게요.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소금을 조금, 많이 말고 조금만 넣어줄게요. 반 스푼 정도만 넣고 마지막에 간을 부을 거예요. 파를 끓어오르면 후추 좀 넣고요. 아이고야, 많이 넣네. 마늘 넣고요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끝이에요. 어우, 진짜 맛있네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